안녕하세요, 고은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엔 제가 또 청국장을 끓여 먹으려고 청국장을 또 준비를 재료를 준비를 쫙 해놨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다 해놨는데요. 청국장이 왜 집안에서 끓이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에는 좋다 하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끓여 먹는데. 오늘은 김치도 넣고 야채 같은 거 버섯, 두부 이런 걸 넣고 맛있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청국장을 팔아요. 이렇게 먹기 좋게 다 포장해서 파는데 요게 400g이에요. 400g짜리를 제가 300g을 넣을 거예요. 300g하고 두부가 이게 300g짜리인데 반으로 나눠서 찌개용으로 150g 넣을 거고요. 김치, 신김치 작년에 먹던 건데, 작년에 김장김치인데, 요거를 이제 한줌 정도 이렇게 종종 썰어 놓은 거고요. 김치가 들어가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야채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야채는 버섯 종류가 세 가지가 되네요. 제가 말려놓은 표고버섯 불려서 이렇게 또반줌 정도 이렇게 하고, 팽이버섯 하나인데 많으면 좀 남기면 되고요. 요거는 새송이 버섯이에요. 새송이 버섯.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도 될것 같아요. 또한 반줌 정도. 청양고추 하나, 홍고추 하나. 대파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실파가 있어서 그냥 실파를 이렇게 썰어 놨고요. 요거는 양파 한 반개 정도. 양파 반개 정도. 이렇게 넣고, 끓일 거예요. 그리고 이 청국장 300g에 제가 집된장 한 숟가락 정도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용유가 들어가요. 식용유 두세 스푼하고 간마늘하고 고춧가루가 들어가요.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이거를 이제 기름에다가 약간 고추기름을 내서 이렇게 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묵한 팬에다가 할 겁니다. 저는 냄비에다 하면 되는데 저는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식용유 한세 스푼 정도 넣고 마늘 한 스푼 정도 넣고 고춧가루도 한 스푼 정도 넣고 볶아줘요. 살짝 볶다가 물을 1리터 정도만 둘게요. 여기다가 이제 청국장을 정도 한 숟갈 정도만 남기고 그럼 남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넣을 거예요. 300g 정도. 뜨거워서.
그리고 즙된장, 막장이든 된장이든 괜찮아요. 같이 풀고 덩어리 진 거를 골고루 이렇게 풀어주고 끓이면 다 풀어져요. 풀어주면 이제 재료들을 넣을 거예요. 여기다 호박. 호박 한 줌 정도 되는데 호박 넣었어요. 버섯도 넣고. 벌써 끓어요. 팽이버섯은 조금 더 있다가 넣고, 이렇게 양파도 넣고, 고추하고 팽이버섯 파는 조금 더 있다 넣을게요. 김치. 김치도 먼저 넣고, 푹 뿌려야 되니까. 김치가 녹으면 좀 개운한 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두부는 이따 끓을 때, 끓을 때 넣으면 되고. 물 양을 이렇게 잡으니까 잘 맞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간을 할 건데, 이게 소고기 다시다예요. 소고기 다시다. 명품 골드 소고기 다시다라고 쓰였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식당에 갔는데, 너무 그 청국장이 맛있어서요. 예전에, 여기다 간을 뭘로 했어요? 했더니, 안 가르쳐 주는데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다시다를, 소고기 다시다를 조금 넣으면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 소고기 다시다를 조금씩 넣는답니다. 요거, 8g 짜리인데, 반만 넣을게요. 반만. 그러면 더 감칠 맛이 난답니다. 요즘 미온들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반 남았어요. 이 정도만 넣으면 맛이 달라서요. 여기다가 뭐 다른 것도 넣어도 돼요. 뭐 무를 납작하게 썰어서 몇 개 넣어도 되고, 감자를 썰어서 넣어도 되고, 조금씩 야채를 다른 거로 이렇게 대체를 써도 좋아요. 이렇게 팔팔 끓죠? 끓으면 거품은 이렇게 걷어서 아무래도 걷어버리는 게 좋겠죠? 잘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끓이니까 또 친정엄마 생각나네. 저는 시어머니 뭐 또 돌아가 하늘나라로 가셔서 안 계세요. 친정엄마만 계시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또 이렇게 끓이니까 생각나네요. 가까이 계시니까 또 끓여서 한 그릇 퍼다가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두부도 넣고 버섯을 손질해서 이렇게 두툼 거 톡톡 띄어서 이렇게 다 넣어줍니다. 잘 끓고 있죠?
건더기가 하나하나 들어가니까 이제 걸쭉해졌어요. 맛있어 보이죠?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끓이면 육수를 내서 끓여도 좋아요. 저는 그냥 다시다를 넣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육수를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끓여 먹는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편하고. 맛있어 보이죠? 거의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맛있는 청국장을 끓여 보았어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